실제로 6명 딱 타고 고속도로 버스 정도로 딱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카니발 뿐이 없습니다. 자, 비겐 후에 청명함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신PD 주말 잘 보냈어요? 자, 오늘 또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출구 영상 담는데 오늘의 주제는 법인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용 수명이 무슨 차인지 아세요, 신PD님? 카니발이? 바로 카니발이죠. 자, 본 차량도 역시 법인 사업자 업무용으로 출고가 되는데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ABP 컬러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까지 뿌려진 GFRP 재질이라고 자주 강조를 했고, 사이즈 탭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선팅은 비반사로 되어 있는 것이 외장 쪽의 끝. 주행 영상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날렵함, 공기 저항 계수도 아마 최소라 사료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은 좀 실내 쪽의 튜닝이 정말 이상해요.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일렬 쪽 한번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시트는 그대로 순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뭐 튜닝, 특별한 튜닝이 없는데 가장 비싼 게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뭐죠, 신PD님? 네온 커플다요. 그리고? 핸들이요. 네, 리얼 카본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온 커플도 핸들 제가 한번 조작 버튼 눌러드리는데요. 한번 누르면은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데 정말 제 차에도 되어 있어요. 아이스커피 딱 놓고 다니면 냉 놓으면은 안 녹아요. 절대 안 녹아. 오히려 너무 이렇게 물만 빠진 상태에서 얼음만 남아서 거꾸로 녹여가지고 먹으려고 끄기도 해요. 정말이지 네온 커버보다는 여름에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컷 리얼 카본 핸들. 자, 이 차는 아마도 운전자분께서 이 핸들을 요구를 했나 봐요. 심지어 바닥도 안 돼 있는데, 바닥도 순정인데 이대로 출고하면은 아마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렬 쪽에는 비싼 네온 커블도 부품, 그리고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 장착되었다는 거, 보조 모니터도 마이너스 옵션으로 뺐네요. 맞죠, 심피님? 네. 자, 이렇게 일렬 쪽에 이런 튜닝은 또 처음 봐요. 또. 자, 2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에 순정 상태 그대로 한번 비춰주시죠. 매일 요트 바닥 출고되는 것만 보여주다가 순정 상태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대로 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순정 매트를 타고 그냥 한 뭐 6개월 타면은 오염돼가지고 도저히 무조건 바닥을 해야 됩니다. 자, 순정 상태도 제가 한번 올라가서 앉아보겠습니다. 자,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있고, 어라? 이 속에 아트 포켓이 들어가 있네. 응? 신PD, 내가 이렇게 윤종신 닮았나? 이렇게? 얼마 전에 쇼츠 아트북에 올라갔는데, 윤종신, 서세원, 왜 배철수는 안 나오지? 어쨌든, 모든 분들,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2열은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이 냉온 커블도 하나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후석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 놓을 때가 냉온 커블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비춰줘봐요. 이 부분이 딱 좋아. 딱 이대로 움직이지도 않아. 너무 좋아. 딱 맞아. 네, 그리고 당연히 냉, 온 커블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타기 위해서죠. 뭐 GV80, 뭐 EV9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3열의 독립 시트도 제가 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와우. 자, 3열의 독립 시트. 이야, 넉넉해요. 실제로 6명 딱 타고 고속도로, 버스 정도로 딱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카니발 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도 비춰주시죠. 우와, 시원하다. 여름에는 이 에어컨 송풍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U자형 덕트가 있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즈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아트원의 하이루프, 내피, 잡소리 없고 AS가 없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법인 업무용으로 이렇게 로우 카니발도 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을 딱 회사에서 구매를 하면 아마 직원들이 업무 효율도 훨씬 더 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심피디님? 어떻게 생각해? 맞죠?
아, 우리도 엄마 하나 사야지. 자, 앞쪽 모니터도 자랑이죠. 앞쪽에 스마트 29인치 모니터,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기타 등등등등. 게다가 본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차분히 쉬면서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톰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업무용 차량으로 그냥 뭐 싼 차,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사줄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무슨 교육 그 회사인 것 같은데 학습지 회사. 아, 근데 역시 CEO 분께서 현명 같아요. 물론 더 고급스러운 차 있죠. 아투원의 CEO를 위한 또는 패밀리카 1번지 아르메스 9.0 요즘에 인기 쫙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도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 어디에서? 용인에서. 올라가자마자 그냥 팔리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좀 길었고요. 법인들의 업무용 승용으로는 아마도 6명 성인이 딱 타고 버스 전용도 다닐 수 있는 카니발 9인승 게다가 하이리무진이면 업무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아투원의 생각입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잠깐 비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 탁송기사분이 벌써 와있어요. 이 차는 탁송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본 차량은 말 그대로 튜닝은 거의 안 돼 있어요. 앞쪽에 네온 커블더와 디컷 핸들 끝! 자, 후속 쪽에서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자랑할 만한 하이리무진을 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모니터죠. 그리고 높은 개방감,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1열에 2명, 네온 커블도가 보이네요. 2열에 2명, 3열에 2명. 4열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기아 지급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투원 지급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레드포인트 10만 포인트 대신에 지급되는 용품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많은 개인 사업자도 물론 해당되고요. 법인 사업자분들이 카니발을 특히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자 부가세 공제 그리고 전액 비용 처리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이용 가능 게다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요즘에 뭐 국지성 호우 있고 또 무더운 날씨 이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투원24 채널 들어오시면은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튜닝 리폼 등이 있으니 구독해 주시고 놀러 오세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 차는 바로 출발하는 건가요? 네, 가야 합니다.